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버튼. 온오프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를 켜거나 끕니다. 모드 셀렉트 버튼. 브라우저 모드, 퍼포먼스 모드, 프로파일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풋 버튼. 이 버튼을 눌러 입력 섹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입력 감도를 설정하고 기타 시그널의 물리적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풋 LED. LED는 입력 신호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모듈 앤 섹션 버튼. 이 버튼들은 믹과 시그널 체인 챕터에 설명된 내용과 연결됩니다. 짧게 누르면 관련 모듈 또는 섹션이 켜지고 꺼집니다. 더 길게 누르면 관련된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웃풋 마스터 버튼. 이 버튼은 다음의 출력 섹션의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출력에 대한 볼륨 설정, 개별 볼륨을 마스터 볼륨 노브에 연결 및 연결 해제하기 위한 볼륨 링크 소프트 버튼, 출력에 다른 신호를 공급하는 출력 소스, 별도의 메인 이퀄라이저와 모니터 이퀄라이저, 마스터 볼륨 노브. 마스터 볼륨은 모든 출력 볼륨이 마스터이며 항상 글로벌입니다. 릭이 일부러 저장되지 않습니다. 음량은 사운드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스템 버튼. 이 버튼은 전반적인 글로벌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시스템 설정을 엽니다. 페달스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페달 설정이 열립니다. 익스프레션 페달과 스위치의 글로벌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릭 버튼. 릭 버튼은 각 릭과 함께 저장 및 호출되는 여러 설정이 포함된 릭 설정을 엽니다. 타임 노브. 이펙트를 사용하는 모드에서 타임 노브는 다양한 유형의 이펙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라우저 노브. 브라우저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에서 이 노브를 사용해 링 목록을 현재 뷰에서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노브를 돌려 사용 가능한 링 목록을 살펴보고 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프트 버튼과 소프트 노브. 디스플레이 위에는 4개의 소프트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4개의 소프트 노브가 있습니다. 이 노브들은 모드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프 버튼. 이 버튼은 모핑을 시작하고 릭이 베이스 사운드 및 모프 사운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락 버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릭을 전환할 때 섹션 또는 모듈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에디트 버튼. 모듈 버튼을 짧게 클릭하면 모듈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에디트 버튼은 가장 최근에 편집된 모듈을 활성화시키고 해당 파라미터를 디스플레이어에 불러옵니다. 스토어 버튼. 디스플레이 왼쪽이 스토어 버튼을 사용하여 모듈, 릭, 슬롯, 프리셋 또는 퍼포먼스의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스토어를 사용하면 변경사항을 영구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백 버튼.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버튼. 특정 모듈이나 메뉴에 둘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인 노브. 게인 노브는 디스토션의 양을 제어하며 울트라 클린부터 강력한 게인톤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다운 버튼. 퍼포먼스 모드에서 이 버튼을 사용하여 퍼포먼스를 탐색합니다. 짧게 탭하면 다음 퍼포먼스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길게 누르면 스크롤이 시작됩니다. 릭 버튼. 퍼포먼스 모드에서 슬롯을 선택하고 브라우저 모드에서 릭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탭 버튼. 이 버튼은 프로파일 헤드 및 랙 모델이 전면 패널에 있는 탭 버튼과 같이 탭 템포를 트리거합니다. 튜너 버튼. 튜너를 온오프합니다. 볼륨 페달을 힐 위치로 옮기지 않고 튜너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하세요. 이펙트 버튼. 이 4개의 버튼을 적절하게 할당하여 원하는 이펙트 모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펙트의 기능을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퍼. 루퍼는 최대 60초의 스테레오 오디오를 녹음하는 음향 기기입니다. 오버더빙이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인풋. 악기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리턴. 4개의 밸런스드 TRS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턴 1과 2는 보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믹스하고 함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샌드. 샌드 1은 다이렉트 출력을 모노로 전달합니다. 다이렉트 아웃풋 샌드를 리턴 입력과 함께 사용하여 이펙트 루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인 아웃풋. 주요 스테레오 출력입니다. 이 출력을 사용하여 레코딩 스튜디오의 믹싱 데스크 또는 라이브 프론트 믹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아웃풋. 이 모노 출력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러를 자체 레벨 컨트롤이 있는 스테이지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이 출력은 접지 리프트가 적용됩니다. 이 출력은 파워 앰프와 일반 기타 캐비닛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폰 아웃풋. 3.5mm 스테레오 헤드폰 잭을 연결하세요. SPDI 인풋과 아웃풋. 이것은 디지털 입력 및 출력으로 프로파일러를 특정 컴퓨터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SPDI 호환 장치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과 모멘터리 스위치를 연결하여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디, 이 포트를 사용하여 프로파일러를 미디 장비에 연결합니다. USB, USB 유형 A 포트를 사용하여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하고 백업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세요. 켄싱턴 락 커넥터, 켄싱턴 잠금 장치를 연결하여 프로파일러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워,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사운드 메이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